안녕하세요, 프로님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은 무슨 상황이에요? 겨울철에 아직 여름이 되기 전에는 이제 잔디가 많이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맨땅인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. 네. 여기서 좀 치는 거를 좀 연구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해야 되던가요? 결론은 일단은 퍼터를 할 수 있으면 퍼터를 하는 게 제일 좋고, 그리고 여기 같은 상황은 사실 퍼터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잔디도 짧고 뭐 걸리는 게 많이 없잖아요. 근데 만약에 뭐 마운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잔디가 만약에 좀 길다 그러면 처음부터 굴릴 수가 없으니까 9번이나 피칭 아니면은 이제 샌드로도 할 수가 있고요. 네. 네. 근데 일단 이 맨땅이어도 이 상태를 잘 봐야 돼요. 딱딱한지 아니면은 모래처럼 돼 있는지. 모래처럼 돼 있으면은 사실 벙커샷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. 이런 거는 지금 딱딱하기 때문에 공이 직접 맞게끔 해주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데서는 좀 가까이 서요. 굉장히 가까이 서요. 굉장히 가까이 서고 채를 좀 많이 세워줍니다. 이렇게. 그리고 공 위치는 오른발 앞쪽. 그 다음에 공을 가운데 놓는 게 아니고 약간 토 쪽에다가 이렇게 놔줘요. 그 다음에 이 팔을 보시면 팔을 이렇게 피는 게 아니고 팔을 편하게 이렇게 두시면 돼요. 약간 퍼팅 하는 느낌이에요. 네, 비슷해요. 네. 이렇게 해서 그냥 진짜 퍼팅 스트로크 하듯이 이렇게 그냥 쳐주면 돼요. 오른발에 놓고 좀 짧았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. 공이 네. 직접 맞았기 때문에. 그쵸. 네.